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 하니의 하니예요. 우리 친구들 잘 잤나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꿀벌이들을 정말 정말 환영해요. 우리 꿀벌이들은 오늘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될까요? 아마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들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어떤 말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큐티! 하니!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지켜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 11절, 12 하반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 율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서면 이 말씀을 읽어주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건너야 하는 강이 있었어요. 무슨 강이죠? 맞아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적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7년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일 때 이 말씀을 읽어주시오.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잘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은 너희에게 듣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꿀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동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것을 지킨답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부지런히 지키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